오늘 밥 맛있었어? 맛있어. 너 마실래? 맛있지. 맛있네. 우리 다음에 또 어디 갈까? 꼭 가만 있어. 왜? 사랑 못 받을까봐 절절 매고 자존감은 바닥 뚫고 평일인데 어떻게 왔어? 학교는? 어? 아 그게 이번 주는 어디만 하니까 빠져도 괜찮아. 좋은 대학 갔으니까 됐다 이거야? 아니 그런 게 아니라. 그리고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어떡해. 나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. 연락했는데 오빠가 전화도 안 받고 또 답도 없고 그러니까 걱정돼서. 너 또 내 핑계 댄다. 그래서 네가 잘했다는 거야? 지영아 한번 생각을 해봐. 내가 언제 이런 거 사달라 그랬어? 아니지. 이거는 나한테 기분 좋은 이벤트가 아니야. 이건 기본 매너가 없는 거야.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너한테 가르쳐줘야 돼? 미안해 오빠. 기분 나빠할 줄 몰랐어. 서운하게 듣지 마.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. 하, 또 울어? 답답하죠. 고구마가 따로 없죠.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얘기잖아. 아니에요? 그 언니는 누구야? 언니? 언니 누구? 아까 집 앞에서 오빠랑 같이 걸어오던 사람. 또 머릿속으로 소설 쓴다. 경주라고 같이 일하던 친구야.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. 근데 너 살쪘어? 모르겠는데? 좀 쪘나? 요 며칠 잠 못 자서 부었나 아빠. 아무래도 학기 초엔 외모가 중요하니까 신경 좀 써라.